미국과 중국, 대체 왜 싸우는 걸까?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은 텍사스주 휴스턴 내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라며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통보에 중국도 스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허가를 철회하는 맞불을 놨죠. 이후 휴스턴과 청두 두 곳의 영사관은 폐쇄됐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사이 최근 몇 년간 참 이태이태했죠.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무역전쟁. 지난해 10월 부분적 합의가 이뤄지며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올해 초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의 책임론을 두고 두 나라가 다시 투닥거렸습니다. 거기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발효한 홍콩 인권법을 사이에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의 무역전쟁 혹은 기술전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죠.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스는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기원전 5세기 기존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는 급격히 성장하는 신흥 세력 아테네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결국 지중해의 주도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기존 강대국과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있을 때 두 세력이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부르는데요. 이는 최근 몇 년간 보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엄청나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두 나라의 패권 전쟁 속에 경제, 무역, 기술, 이데올로기 등 많은 문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 나라의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잘 알겠는데 트럼프 정부는 왜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중국 때리기에 나선 걸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예정된 빅 이벤트,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지지율이 꾸준히 낮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미국 내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인정했던 197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두 나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공간의 추가 폐쇄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Do You Know,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